코로나19 종말의 징조가 맞습니까? 코로나19 전 세계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가 전 세계 곳곳에서 급속히 폭증하는 것과 관련해 세계 보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국가는 8일 기준으로 전 세계 100여 개국. 동아시아를 넘어 유럽, 중동에서도 빠른 속도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국 방역망이 뚫린 가운데 휴일을 맞은 교회와 성당, 사찰 등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운동은 하나님의 피로 값주사신 교회 운동을 통해서 성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하는 역사의 중심이요, 교회의 존재하는 역사의 핵이요, 알맹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는 세계에는 그 존재 의미나 내용이나 목적이나 가치를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흥망성쇠의 역사 가운데 우리 주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 교회 운동의 궁극적 의미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 운동의 궁극적 의미와 목적, 하나님께서 영생주로 작정된 자 다 찾아가는 거예요.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영생이다, 넌 죽자고 산다, 그 사람 찾아가는 것이 교회 하는 일입니다.